일단 에비 에디홀의 기본. 에디홀. 좀 어떻게 뭐 입으로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입으로요. 아 예. 아, 입으로 일단 말을 입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의 인바디를 먼저 준비해봤는데.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헬창 TV 헬창입니다. 오늘은 안양의 굉장히 유명한 헬스장 더 메이커짐에서 특보 이준호 씨와 함께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특정 분야에 우리가 궁금할 만한 그런 분들의 인바디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인바디 컨텐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보 씨 같은 경우도 보디빌딩 1인 미디어를 하시는 채널답게 네. 수많은 어떤 보디빌더들의 인바디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하신 분들 대충 이제 운을 띄워주신다면은 일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근육이 많을지도 몰랐는 그런 결과 하나랑 국내 헤비급 바디빌더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몸을 과시라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 분야에 있는 분의 인바디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바디빌더들이 인바디를 생각보다 많이 안 잽니다. 맞아 맞아. 나도 사실 이번에 이거 컨텐츠 재려고 삼손다오다 형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인바디 안 잰다 하더라고. 그리고 제 지인 쪽에다 물어봐서 닉 워커 쪽에도 의뢰를 했는데 인바디를 안 재더라고요. 사실 인바디보다는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하기 때문에 인바디보다는 바디 체크를 통해서 몸을 체크하는 게 바디빌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눈바디. 그렇죠. 눈바디. 네. 눈바디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좀 쟁점, 재밌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세면은 근육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까? 이 부분.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근육량이 많아 보이면은 근육이 높을까? 이 부분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쉐입을 갖고 있는 종목인 클래식 피지크의 근육량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의 인바디를 먼저 준비해봤는데 오케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면은 언제든지 논란의 여지가 펼쳐질 수 있는데 데드리프트 공식 레코드를 갖고 있는 분 자그마치 500kg을 들었던 사람이고 에디홀.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댓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프도르비언슨이 501kg을 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거기는 인스타그램 레코드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물론 501kg를 들었다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공식 레코드는 에디올이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에디올의 인바디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에디올의 기본 에디올? 에비홀? 네, 아니, 에디홀, 에디홀. 에디홀,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에비홀이라뇨. 네. 에디홀의 기본 정보. 네. 180cm에 체중이 168kg입니다. 168. 와, 거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무게랑 키랑 거의 비례. 거의 네. 비례합니다. 네. 완전 통짜형, 통짜형 몸매를 가지고 계신 에디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에디홀의 근육량. 네. 근육량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근육량,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골격 근량을 파운드에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는 낮지 별로, 않느냐. 네. 근데 오히려 체지방률이 23%로 생각보다 또 안 높네. 23%면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인바디상에서 근육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체중의 거의 반 가까이 되는 킬로그램을 갖고 있는 골격 근량을 가졌을 때 인바디가 정말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오히려 에디올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이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네, 무방할 정도로 골격 근량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사실 키가 크면은 골격 근량이 높게 나 옵니다. 뼈가 길수록 붙어있는 근육의 크기도 크겠죠. 에디올 씨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좀 힘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남자치고는 좀 낮은데 다른 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이번에 준비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 정말 보기 좋은 몸을 지닌 챔피언 클래식 피지크의 챔피언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이다 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 95년생 95년생 185cm 키가 엄청 크시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큽니다. 체중이 115kg입니다. 115kg.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요. 네. 크리스 범스테드의 인바디를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최근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격 근량이 무려 66kg입니다. 아니 에디올보다 높아요? 168kg인 에디올보다도 거의 한 7kg 정도가 골격 근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팔다리도 길고 키도 에디올보다 5cm 더 크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근육을 과시하는 바디빌더다 보니까 그치. 바디팻이 3.2% 3.2%? 사실상 거의 시한몸이라고 시한몸 올림피아가 한 9주 정도 남았는데 이미 시한몸인 상태인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수분을 딱 제거하고 나오지 않을까 놀랐네요 진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키가 크신 분들이 골격 근량도 높지만 체지방률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적게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 다음 조사에서 준비를 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보의 이준호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준호 씨 채널 사실상 지금 바디빌딩 이제 팬들이 거의 다 구독을 했는지 심폐소생이 필요한 채널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 심폐소생 못해요. 뭐 입으로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입으로 예, 입으로 일단 말을 해서 예. 저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 좀 입으로 뭐 하는 거 좀 부탁 좀 하지 네.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은 저도 싫습니다. 네, 아직 네. 자 이제는 진짜로 익스트림 바디빌딩. 익스트림. 아, 익스트림 일단은 있습니다. 코리안.
한국 분인데 네. 이거를 이제 국내외로 나누기보다는 네. 키가 작고 크고로 나누는 게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량, 키에 자, 대한 근육량. 첫 번째 바디빌더는 172cm의 국내 헤비급 바디빌더 박근우 선수가 인바디 자료를 또 선뜻 주셨습니다. 박근우 씨 같은 경우는 매스가 진짜 거의 뭐 너비나 매스 면에서는 저거넛이에요. 저거넛 인간. 진짜 92년생인데 아마 20대 바디빌더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지닌 그러니까. 바디빌더가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 네. 엄청난 네. 사이즈를 지녔죠. 네. 박근우 선수가 172cm인데 사실 헤비급 바디빌더 치고는 해외 기준으로 키가 작은, 네, 작은 편에 속하는 바디빌더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체중이 116kg, 72cm인데 크리스 범스테드랑 거의 몸무게가 비슷하네. 네. 골격근량이 60.4kg입니다. 60.4. 와. 골격근량이 이제 60kg을 넘는 상태이고 체지방량이 이제 12% 정도인데 제가 이제 최근 사진 게시한 걸 봤는데 복근이랑 세퍼레이션이 네. 다 보여요. 근육이 크니까 그 지방층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런 면도 있고 키가 일단은 큰 바디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체지방률 자체가 좀 많게 나올 수가 있는 인바디가 그런 네. 게 있구나. 네. 네. 자, 다음은 또 극과 극인 케이스. 바디빌더 중에서 가장 장신에 속했던 바디빌더인데 현재는 이제 세상에는 좀 없는 고인이 된 바디빌더. 네. 이분도 역시 20대 바디빌더로 이름을 많이 날렸죠. 지금 살아계셔도 20대였을 것 같은데 달라스 맥카버. 아, 달라스 맥카버. 네. 오픈 헤비급 바디빌더 중에 가장 키가 큰 185cm. 같은 헤비급이지만 박근우 선수랑 어진 뭐 키 차이가 13cm 가량이 납니다. 달라스 맥카버의 2017년도 기준 인바디 결과입니다. 133kg. 133kg. 달라스 맥커버가 2017년도에 돌아가셨죠. 네. 네. 그때 기준이고요. 133kg에 바디펫이 8.5%. 8.5%. 확실히 대박. 키가 큰 바디빌더인데 오프 시즌에. 그다음에 이제 골격근량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72.5kg. 72점? 와. 같은 헤비급 바디빌더보다도 12kg이 더 많이 나가는 72.5kg.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니 콜먼 키가 180이었죠. 조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죠. 뭐 로니 콜먼이 어떻게 보면 8번 정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하셨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보디빌더지만은 8번 미스터 올림피아를 했다 해서 근육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달라스 마커버 같은 경우는 키 185cm에 33kg의 그 정도 근육량은 감히 얘기하건대 역사상 가장 근육이 많았던 골격근량으로 봐도 가장 익스트림한 어떤 인바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제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바디 결과를 따라올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약간 저기 드래곤볼 같은 보면은 스카우터가 하면 눈이 막 터지잖아 나중에. 맞아. 측정하다가 골격근 30, 40, 70 팍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골격근이 전투력 측정이 불가능하는 네, 측정이 불가능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바디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디빌더들 분들 많으신데 앉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바디빌더 분 중에서 인바디를 꾸준히 재신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고 재미삼아 재신 분들은 있어도 보통 이제 같은 장소에서 바디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스킨의 뭐 두께감을 재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새롭고 재밌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근육량이 많고 힘이 센 그런 분들의 인바디 결과였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유익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보디빌딩에 관한 미적인 아름다움? 남자의 어떤 육체미? 네, 여러분들 저 혹시 바디빌딩에 관심이 생기시면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는 좀 심폐소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디빌딩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통 그다음에 최고의 무대인 올림피아에 대한 정보나 라이브 같은 거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TV도 구독해주세요. 바이바이.